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제로백이라고 합니다. 최근 주행 성능을 판별하는 기준인데요. 기아 자동차가 제로백 4.9초의 고성능 차를 출시하면서 세계 명차들과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윤창희 기자입니다. 날렵한 헤드램프, 강렬한 라디에이터 그릴, 기아차가 내놓은 프리미엄 세단 스팅어를 직접 몰아봤습니다. 스팅어의 가장 큰 장점은 주행 성능입니다. 스팅어 3.3 터보 엔진 모델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제로백이 4.9초에 불과합니다. BMW 4시리즈 2.0, 아우디 A5 2.0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최대 370마력으로 엔진 출력을 높였고 차체 프레임의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Good for driving dynamics because of the lightweight, because of our high-strength steel technology. 세계 완성차 업체의 제로백 경쟁이 치열합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슈퍼카들은 2, 3초대 제로백을 강조하고 벤츠의 AMG, BMW의 M, 현대차의 N 등 업체마다 고성능 모델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제로백 가속 성능 같은 것들이 자동차 전체의 성능을 비교하는 지표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기 때문에 고성능 자동차의 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그 메이커들의 그 경쟁이 점차 치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고 속도, 편안함과 안락함에 이어 순간 가속도 제로백이 고성능 자동차의 성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창희.